안녕하세요. 전당 바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은 처음으로 명품 그 HK94 이게 9mm 반자동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 말로만 듣던 거 처음으로 만져보게 되고요.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게 접철식이고요. 이게 개머리 파는 접치면 되고 이렇게 돼 있고 9mm이고요. 그다음에 HK94 그리고 요거 개머리 파는 여기서 요걸 제끼니까 요렇게 제끼니까 요게 들어가요. 자, 전장을 소개하자면요. 이게 이렇게 접치면 27인치, 그러니까 약 69cm가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늘리면 33.5인치, 그러니까 85.1cm가 돼요. 이렇게 늘리니까. 그리고 총열기는 16인치, 그러니까 40.7cm예요. 총열 여기 잡아당기면 이렇게 보이잖아요, 그죠? 여기 연력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약한 2번 되고. 그 다음에 무게는 7파운드, 그러니까 한 3.2kg 정도 돼요. 말로만 듣던 거고요. 요건 아마 그 레이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배러리가 죽어가지고, 이렇게, 요게 1990년 7월생, 요 배러리가 그런 것 같아요. 레이저가. 요게 이제 배러리 아마 스위치 같아요. 여기다 부착하든지 하고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, 배러리가 나가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이게 9mm이고, 30발짜리 탄창이 있다는데, 지금 저는 없어요. 손님이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맡기고 대출해 갔는데, 이거 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저는 또 9mm 소총이 없기 때문에, 이거 만약에 판다 그러면 조금 비싸도 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대충 찾아보니까, 여기 일련 번호 있잖아요, 여기. 요 일련 번호를 찾아보니까, 1989년산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그 돌격 소총이라 그럽니까? Assault Rifle. 그러니까 이걸 갖다 pre-ban 그래가지고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소총도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 제법 비싸게 팔리는 물건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만약에 이거 손님이 판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가격을 좀 단가를 세게 주고도 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쏘고 또잘 간수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거보다 좀더 좋은 뭐 신품들이 뭐 나오겠지만은 또 이거는 프리밴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그런 그 값어치를 그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살까 말까 그런 고민이 되네요. 그래서 이걸 맡기고 가면서 그 손님이 아마 팔 생각도 있다 그랬거든요. 요거 만약에 팔면은 가격을 좀잘 흥정해 가지고 사서 한번 쏴보고 싶기도 하네요. 그런데 이게 1989년 그러니까 약 30년이 됐는데도 너무 깨끗해요. 정말 상태가 좋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요거 탐나는 물건이에요. 좀 비싸지만은 가지고 있으면 또 돈이 될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손님하고 흥정 잘하면은 아마 다시 사서 쏘아볼 수 있는 영상, 쏘는 영상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. 기대를 해봐요. 오케이, 오늘은 HK94 9mm 반자동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